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파주 운정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 총 4층을 혼자 쓸 수 있는 세대로 구성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의 전경이었고요. 주차장도 잘 확보되어 있고 주차시설은 1층 그리고 지하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로 총 3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2대씩 가능해요. 80대의 자리가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으니 차량이 2대이신 분들, 2대 이상인 분들도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는 4층을 혼자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층간소음 걱정하신 분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프라이빗하게 좀 삶을 영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위치는 운정 호수공원 바로 앞입니다. 더 이상 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창에서 보면은 호수공원이 바라다 보이는 뷰거든요. 뷰 정말 좋고요. 자재도 최고급 자재만 사용한 집입니다. 집 자세히 봐주시고 인프라도 봐주시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딱이 집.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긴 현관이에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뜨임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모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들어가고 나가실 때 옷 매무새 단정하게 만질 수 있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외부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그레이 프라임에 썬팅되어 있는 중문입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장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짐 많은 거 여기다 용도에 맞게끔 보관하실 수 있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주방 있습니다. 주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 느낌부터가 정말 틀립니다. 대리석 타일이에요. 이렇게 밑에를 만져보면은 시트지 같은 경우에 이음새가 있거든요. 통으로 된 대리석 타일이라는 거. 상부장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타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지금 옵션이고요. LG 디오스 광파 오븐 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기 레인지와 하츠 후드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입니다. LG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조리대 겸 식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의자만 놓고 아니면은 조리대 겸 수납 용도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한 대까지 들어가는 두 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뭐 오브제라든지 비스포크 3도어 냉장고까지도 설치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식료품이라든지 주방용품 기타 필요에 따라서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자형 구조고요. 거실 보겠습니다. 와, 뒤에 지금 초록초록하죠? 저희 집 정원이고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호수공원이에요. 여기 막 조깅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침인데 강아지랑 산책도 하시고 조깅도 하고 계십니다. 조경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저절로 되지만 버티컬이나 커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쇼파 지금처럼 이렇게 니은자형, 기역자형 쇼파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일자형 쇼파 넉넉하게 두셔도 됩니다. 어디를 쇼파홀로 쓰시건 어디를 아트홀로 쓰시건 상관없고요. 이쪽으로 TV, 벽걸이 TV 이용해서 걸어 두시고 쇼파 이쪽으로 붙여서 쓰시는 것도 예쁘겠네요. 옆쪽으로 보면은요,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요, 세탁실, 세탁 공간이에요. 수전이랑 여기 배수 시설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다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 위로 올라가시면 세탁 공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세탁기를 위에다 놓으실 분들은 여기에는 그냥 시스템 장자 넣으셔서 수납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1층에만 두 대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 위편으로 시스템 에어컨 하나 있었고요. 주방 쪽으로 향하는 시스템 에어컨 총 두 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라인 조명과 옆으로 간접 무드등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침실로 대피되어 있고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은 방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터 보여드릴게요. 창이 앞으로도 빠져 있는데요. 이쪽에도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곳곳이 다 이렇게 공간이에요. 자,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드레스룸입니다. 방 하나 사이즈만해요. 옷 걸어 놓으시고 서랍장까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든지 양말, 기타, 티셔츠 같은 거 다 접어서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 앞쪽 공간으로는 또 드레스룸입니다. 네, 여기 하나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남편, 남편은 짐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는 나, 하나는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가 디피를 드레스룸으로 해놓은 거지 꼭 이 용도로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은 수납 공간이 넉넉한 모습이고요. 앞쪽으로 전면 수납장과 세면대 그리고 전면 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좌변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좌변기 뒤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반형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문을 닫으면은 건식, 습식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주거 공간의 맨 끝쪽으로 왔어요. 방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6m 나오는 사이즈예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네, 여기를 혼자 주거 공간으로 다 쓰시는 거고요. 지금 크기 때문에 지금 뻥 뚫어놨지만 중간에 책꽂이라든지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는 공간은 자는 공간으로만 쓰고 또 옆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탁탁탁탁. 그래서 가벽이나 책꽂이를 설치해서 공간 분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천정용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한번 나가볼까요? 너무 좋죠? 요새는 이런 테라스가 정말 하나 꼭 갖고 싶어요. 뒤에 보이시는 게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 얼마나 가까운지 보이시죠? 아까 1층에서 말씀드렸죠? 조깅도 하시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신다고. 뷰가 호수공원을 바라보는 뷰라는 거 장점 중에 장점이고요. 빨래 널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되고 홈파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집이 정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층 다 만나봤고요. 이제 3층 만나러 가겠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딱이 집! 우리 집 3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이 안방이었다면 3층은 자녀들 방으로 쓸 수 있는 주거 공간이에요. 방이 두 개 있고요. 방 하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은 호수공원이 바라다 보이는 방입니다. 봄이 되면은 조경이 더 예뻐지겠어요. 방 사이즈는 3,500에 3,000 나오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넓죠? 보편적인 집의 안방 사이즈. 열자 장롱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의 방이 확보되어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 보기 전에 3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실 한번 만나볼까요? 2층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선반, 그리고 수납장, 세면기, 좌변기까지 딱 떨어지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앞서 방 하나 만나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픽스창이에요. 그냥 딱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쪽은 또 시티뷰, 아파트가 딱 보입니다. 뒤로는 정원이, 앞으로는 아파트가 보이는 멋진 집이네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꽤 넓습니다. 방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100에 2,9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까 방보다는 조금 작아요. 티도 안 나게 작은 사이즈인데요. 보시면 뒤로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불 수납하셔도 되겠고요. 옷 걸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었잖아요. 위에는 겨울 옷이라든지 철에 따라서 옷 위아래로 바꿔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뒤로도 테라스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까가 호수공원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보이시죠? 시티뷰. 단지가 보이네요. 맞아요.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우리 집이거든요. 럭셔리한 우리 집의 전경이 보이는 단지입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 집 4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는 우리 집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 4층입니다. 다락방의 로망 다들 있으시죠? 이 공간은 게스트룸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지금 디피 해놓은 것처럼 자녀들 아니면 자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테라스 만나봤잖아요. 여기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바라보이는 뷰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단풍이 좀 더 들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조용한 호수가 바라보이고요.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바라보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테라스 공간 꽤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지금 다락이기 때문에 여기 층고 한번 재드려 볼게요. 2094예요. 제가 167이니까 제가 딱 섰을 때 닿지 않죠. 네, 여기 오셔도 이거 닿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저는 내려가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죠?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복층형 건물에 나 혼자 살고 싶은 로망 다들 있지 않으셨나요? 거기에 바로 앞에 공원까지 내다보이는 뷰라니 정말 완벽한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닥은 최고급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주셔서 더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2층, 3층, 4층의 경우에는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위치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게 운정호수공원이고요. 지하철은 경의선, 운정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키우는 분들이라면 더 좋은 거, 여기는 혼자 사용하는 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굴러다녀도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 집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보여드렸죠? 앞쪽으로 다 아파트 단지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초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초품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분양가는 5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딸기집의 여친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